자, 두 번째는 이게 여기에 올렸을 때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헤더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렸을 때얘 부모인 헤더 전체가 바뀐다. 그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jQuery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JS 들어가서 jQuery 넣고 근데 하나 요 녀석에게 이게 뭔지 알겠지? 이게 애들 플러스 집에 두고 백 하면은 어느 부분인지 보일 거야. 요 부분. 여기에다가 마우스가 들어오면 어디? 여기에 애드 클래스 온이라고 할까? 온.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이렇게 보이니? 여기다 마우스 올렸어. 다시 한번. 여기 지금 헤드 탑바에 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온. 온을 빼.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온 생겼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에 온이 들어간 거야. 그럼 왜 하필 온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 UI UX에서 뭐가 있냐면은 정석이라는 게 있어. 테이블 정석 사용법. 여기 삼각을 들어가 보면 이게 있다. 여기 있는데 이거 그냥 복사해. 복사하고 테이블인데 여기다가 붙여놔. 그다음에 솔직히 여기 이건 필요 없어. 없으면 얘도 필요 없으면 여기까지 가지고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접어둔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봐. 평소에는 바디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냥 어둡다고 해보자. 이게 어두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텍스트를 화이트로 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 on이 들어가면 텍스트를 뭘로 한다? 블랙으로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on이 되면 비즈를 화이트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없어. 네가 이런 거 봤잖아. 호버는 봤지. 근데 뭐 MD 이런 거 봤지. 근데 ON은 없단 말이야. 이 ON의 뜻은 뭐냐면은 이 클래스에 ON이 들어갔을 때만 작동하는 게 이거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얘를 추가했다. 그 다음에 좀더 추가로 하면은 이제 뭐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얘네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얘네를 벗어나면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거는 여기서 마우스가 뭐다? 리브 떠나면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 리무브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순수하게 여기니까. 근데 네가 나중에 이런 걸할수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은 발동 조건은 오직 여기야. 근데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면서 여기를 떠날 때 빠져.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잖아. 얘는 오직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되는 조건은 오직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근데 이 온이 빠지려면은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유지가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안 벗어나지. 내가 왜 이렇게 될까? 내가 벗어나는 조건 어디서 잡았어? 벗어나는 조건은 탑으로 잡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오는 조건은 여기인데 나가는 조건은 여기야. 마우스가 여기를 들어가면 발동되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를 전체를 빠져나가야 돼. 그걸 네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되니? 아무튼 네가 조절을 해.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나 이거는 일단 사이트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